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좋은 성적, 내조, 무엇이든 가족에게 바라지 말라. 다만 내가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만 살피라. 내가 바뀔 때 가족이 바뀌고 나아가 온 우주가 바뀐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라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라. 어떻게든 그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그들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여기 이제 제가 해석을 해놓은 한 장을 저도 이제 이거 읽어봤는데, 그냥 좋게 말하면 이제 문장을 좀 세련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현대적인 방편으로 쓰려고 이렇게 문장을 쓴 거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써놓고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계약인데요.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자식이 이거는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진다. 남편이나 아내 이 점은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진다. 왜 하필이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자식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제 그래서 나왔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제와 단점들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 우주로부터 온 영적인 뭐 도움이 내지는 성장의 메신저 같은 어떤 존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나를 찾아온 뭐 이 영적인 우주적인 파트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런 뭐 원리 원칙을 뭐 이렇게 뭐 제가 세우거나 이러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남편이 온 이유, 그 아이가 온 이유, 또 지금 내가 맨날 싸우는 이웃집 저 아줌마가 온 이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그 친척이 온 이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업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지, 실제 내 문제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면, 그 상대방을 욕하고 싸우고 따지면서 너의 그 점만 바꾸면 우리는 다 행복할 거야.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특정한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놈이 저 성격만 바꾸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성격을 안 바꾸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의 그 성격이 지금 이대로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바꾸는 것이 진리가 맞아요. 그 성격이 나쁜 성격이니까. 근데 그 남편이 30년을 바꾸라 했는데 안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남편의 그런 문제점이 내 인생에 등장해서 20년, 30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내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업장이 소멸이 되면, 내 내면에서 무언가가 해결이 되면 그 남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에게 하는 목적은 나를 공격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한 파트너, 영적인 파트너, 즉 도반, 공부의 도반으로서, 이를테면 이런,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뭐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그야말로 부처님 자리에서, 방편입니다. 부처님 자리에서, 야, 두 사람이 나에게도 업장이 두텁고 너에게도 업장이 있는데, 이번 생에 가서 우리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번 깨달음의 인연을 한번 맺어보자. 야, 근데 이번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 나랑 결혼하자.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맨날 술 담배 피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돈도 안 갖다 주고 하면서 너를 엄청 괴롭힐게. 그럼으로써 나는 내 업장도 소멸시키고, 또 너를 괴롭힘으로써 너도, 너와 나와 우리가 맺어져 있는 너 안에 있는 또 업장이 있잖아. 그걸 너 스스로도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너는 나를 맨날 바가지 긁고 나를 괴롭히고 욕을 해라. 그래서 한동안 한 10년, 20년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언젠가 그 괴로움에 폭발될 때쯤 됐을 때 뭔가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 절에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만나서 그때 내가 이 문제를 우리 둘이 그제서야 해결하자. 그때 되면 당연히 너랑 나 원수처럼 막 싸우겠지만, 우리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에게도 득이고 나에게도 득이고,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이게 이 진리를 수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동의하느냐? 좋다. 그렇게 하자. 아, 그런데 참 인간계로 가면 이걸 이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둘이 막 박터지게 싸울 텐데 어떡하지?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그 다 퉁쳐지니까 괜찮아.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그 미운 사람이 사실은 미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 고맙고 감사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의 부처님의 화현, 화신이란 말이야. 나의 도반이자 부처님이다. 그러면 즉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을 부처님으로서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 세상에 따로 없어요. 나의 한 세상만 있지. 내가 이 세상으로 표현된 게 이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를 한대 때리면 괴롭다고 착각하죠.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내가 아니니까 그건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근원에서는. 나는 그런 거에 이런 생사법이 꿈속에서 꿈을 깨가지고 꿈을 바라봤을 때 꿈속에서 뭔 일이 있어도 꿈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도 욕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내 꿈에 꿈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인데 근데 그 꿈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이유가 있어 나온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식들, 해소돼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업장에 소멸돼야 될 것들,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 그런 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와 20년 동안 싸웠는데 해결 안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저놈 때문에 미치겠어. 저 남편을 잘못 만나면 내 평생은 이러고만 살면 어리석은 거죠. 해도 해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우리 야 조론하자. 헤어지자. 아니면 뭐 장장 이혼은 못 하겠으니 뭐 요즘에 뭐 조론을 한다고 막 그러대요.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좋다. 물론 이것도 뭐 100%는 아니에요. 뭐 다양하게 또 조론을 통해서 뭔가 또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보면서 뭔가 또 깨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정면 돌파냐? 싸우는 걸 가지고도 안 돼요. 저놈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 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주어진 삶을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 주고 그대로를 살아주겠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상대방을 감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평생에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봅니다. 평생.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했는데 나는 내가 화낼 얘기를 안 하고 한마디 말을 했는데 버럭 화를 내요. 저 사람이. 왜?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분명히 어떤 뭔가가 있을 거야.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편견을 나부터 내려놔 주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남편이 부처님이다. 자식이 부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 문제를 해결하지 말겠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해결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게 사랑해주는 겁니다. 특정하게 막 더 좋아해주는 게 사랑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아, 남편의 이런 성격, 이런 나는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래, 이거는 당신의 성격이야. 다른 거야. 나는 지금까지 비오는 날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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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평생 막 비오는 날만 되면 스트레스 받아 살았지만 어느 날 아, 비오는 날을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비오는 날은 그냥 비에 젖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비를 잠시 피해 그냥 집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비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나 겨울이 싫다고 해서 막 겨울과 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남편의 특정한 성격이 싫다고 해서 그것과 계속 도망가거나 피해갈 수가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 문제가 이제 나에게 이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이제 하나로 확 받아들여서 확 흡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게 계속 그동안은 내가 싸웠잖아요. 밀쳐냈잖아요. 이 문제 해소되려고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싸우고 나올 때마다 미워하고 나올 때마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얘는 한 번도 해소되지 못하는 거예요. 해소되지 못하고 나에게 계속 부딪혀서 싸움만 일어나니까 계속 앙금만 생기고
근데 어느 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또 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휴 당신 술 먹고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막 그냥 해장국을 매일 같이 끓여주면서 몸 생각해.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건 당신이 그게 행복하니까 먹고 오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해장국은 항상 해줄 테니까 아주 해장국 좀 먹어. 이렇게 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미쳤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 지금쯤 바가지 끓을 때가 됐는데 지금쯤 날 혼낼 때가 됐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다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면 점점점 야, 이러면 안 되겠는 것 같은 스스로 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터득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또 계산하고 내가 한 10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바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걸 허용해주고 진정한 사랑으로 야, 진짜 어쨌든 돈을 그렇게 벌어다 주고 했는데 저렇게 술 먹고 몸이 아프고 하면 내가 되겠나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도 복을 짓는데 절에 와서 봉사하면서 많은 보살님들에게 밥도 봉사하는데 내 남편에게 맛있는 것 좀 해주자 이런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뭔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해소되려고 올라온 것들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니까 어딘가에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고 막 눌러놓다가 눌러놓아지는 게 그대로 이제 하나하나 발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렇게 할 때마다 요만큼 발산되고 요만큼 발산되고 이게 다 없어지려면 시간은 걸리겠죠. 이게 얼마나 업장이 두텁냐에 따라서 한 1년을 했는데 그때 돼서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한 달만 해도 바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법칙은 없겠지만 그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말썽을 부리더라도 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꾸지 않고 지금 그 일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이 죽어도 죽어도 게임을 계속 한다 그럼 그 지금 그 게임 하는 게 걔에게 진리예요. 그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적절히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적절히 잘 중도적으로 죽어도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안 되고 맘대로 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야 그러면 좀 약속을 해보자. 야 몇 시간 정도? 네 몇 시간 좋겠어. 나 엄마 몇 시간 좋겠는데 너 몇 시간? 그럼 중간쯤 해볼까? 그러면 이제 딜을 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야 기왕 할 거면 엄마랑 같이 하자. 뭐 같이도 한번 하면서 좀 배워보든지 뭔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 왜냐면 같이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절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는 건 절대 나쁜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놔보라는 거죠. 왜 그게 절대 나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병이라고 하면 뭐 안 된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을 하니까 그럼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놀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 견해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 나에게 최악의 괴로움이 왔더라도 그게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꿔진다면 그게 진리로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게 됐을 때 진리를 허용해주고 진리를 받아들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가 그 어마어마했던 문제가 아주 단순한 것으로 풀려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걸 싸워 이기려고 하거나 막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평생 30년 동안 쌓이기만 하고 안 풀리다가 이걸 아주 단순한 생각의 전환 단순하게 받아들여주기 시작했는데 너무 단순한 것만 바꾸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나는 인생 일대의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30년 동안 전국에 용하다는 집은 다 찾아보면서 돈을 수억을 투자했는데도 안 바뀌는 문제가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일을 봤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너무나도 단순한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정견이라는 것, 중도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준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 중도 실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는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나에게 이제 깊이 있게,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나에게 더 큰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만 이해하더라도
그게 이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해된 정도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정말 이제 크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뿌리내리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